안녕하세요. 여러분에게 교육 비법을 소개할 교육 맛집의 셰프 가자고등학교 강현태입니다. 자, 오늘은 교육 맛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시려나? 혹시 여기가 인천시 교육청이 준비한 교육 맛집이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잘 찾아오셨습니다, 어머니. 반갑습니다. 네, 어머님,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 교육 맛집을 찾아오셨나요? 네, 제가 올해 고3 수험생 학부모인데요.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수능 대비 비법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서 왔습니다. 무엇보다 우리 수험생들의 든든한 지원을 해주는 우리 가족, 그 중에서도 학부모님들도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 제가 준비했습니다. 우선 수능 이전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? 글쎄요, 보통 먹는 거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역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. 우선 수험생들이 수능에 맞춘 컨디션을 준비하려면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실전 시간에 맞춰서, 평소도 좀 일찍이겠지만 아침 6시에서 7시라는 습관을 맞춰야 됩니다. 그리고 두뇌 회전을 위해서 아침 식사도 꼭 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식사를 못하면요, 당분 섭취라도 하는 게 좋아요. 초콜릿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아, 그럼 수능 당일에 컨디션이 유지되려면 규칙적인 생활이 꼭 필요하겠네요? 네, 당연한 말씀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. 아이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. 라면, 과자, 스파게티 등 인스턴트 식품, 커피, 콜라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대신 뭘 먹으면 좋으냐? 야채, 과일, 미역, 다시마,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라든지요. 혹은 견과류 같은 것들을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. 찹쌀떡과 엿 같은 걸 선물로 많이 주잖아요. 그런데 이게 소화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,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등푸른 생선이나 야채, 견과류 꼭 기억해야겠네요. 그럼 수능 당일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? 아, 수능 당일에요? 네. 많이 떨리는 거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. 일단 애들이 추울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교실에 따라서 온도가 좀 다들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요. 밖에는 춥지만 교실 안은 따뜻해요. 그럼 안에서 옷을 벗을 수도 있어야겠죠.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기보다는요,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. 도시락이 중요합니다. 도시락은 따뜻한 물과 함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올해 좀 주의 달라진 점이요,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이동해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시험 보는 장소에서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속이 편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또 하나, 손에 땀이 많이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.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한테 미리 허락을 받은 다음에 손수건이나 휴지 같은 것들을 휴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아, 네,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. 네. 또 수험생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? 수험생들이 알아야 될 또 다른 사항은요,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까요, 왠지 수험생들 막 격려해주고 싶잖아요. 네네. 그런데 학생들이 싫어하는 말은 되도록 좀 피하고, 지나친 관심을 주는 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적절한 격려와 응원으로 수험생의 컨디션의 관리를 도와줘야 됩니다. 특히 무심코 수험생이 하는 말이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데요. 혹시 수험생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? 글쎄요. 수험생들이 수능 전 가장 듣기 싫은 말이요, 재수하면 되지 이 말이래요. 그 말이 너무 싫었고요.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평소에 많이 싫어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아이고, 누구는 벌써 수시에 붙어떼더라, 이런 말도 학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질문입니다. 마찬가지로 재수할 생각 꿈도 꾸지 마, 이런 말이라든지, 네, 널 믿는다,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한다, 절대 긴장하면 안 돼, 이런 식의 단정적인 말이나 혹은 압박감을 주는 말들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네, 저도 은연 중에 그런 말을 저희 자녀들에게 많이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. 네.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? 수험생들에게는요,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보다도요, 그 과정을 격려해주는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,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, 이런 말이라든지, 힘겨운 수험생활을 이어온 수험생들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말들, 그래서 컨디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.
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능 잘 봐 이거보다는요. 수능시험 무사히 잘 치기를 바란다. 걱정하지 마. 혹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아. 방법은 다 있어.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건 혹시 어떨까요?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요. 시험에 관련된 다른 말들보다는요.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? 필요한 준비물은 다 챙겼니? 이런 걸 보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 수험생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긴장도 덜어줍니다. 네, 잘 기억해뒀다가 우리 자녀에게 꼭 해야겠어요. 네네. 수능 당일 학부모가 잘 챙겨야 할 게 또 뭐가 있을까요? 네, 제가 교육 맛집에서 자주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. 수험생들이 의외로요. 수험표와 신분증을 잘 안 챙겨요. 이걸 잘 챙겼는지. 그리고 특히 반입 금지 물품들이 있는데요. 전자시계나 휴대전화,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이런 전자기기를 무심결에 챙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우리 자녀 같은 수험생들에게 어머니 마지막으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우리 아들, 딸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떨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. 화이팅! 네. 수험생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같이 마음 졸이면서 1년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. 우리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4편 수능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